금이야 씨의 지혜. 아씨, 아씨, 금혼령이 내렸습니다. 아씨, 금혼령이 내렸어요. 사머리가 호들갑을 떨며 달려와 말했어요. 금이야 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다소곳이 앉아 술을 놓고 있었답니다. 웬 수선이냐? 왕비가 안택을 한답니다. 13살에서 17살까지 사대부 집안 교수들의 혼인이 금지됐어요. 아씨도 해당이 되시잖아요. 금이아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술을 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은 자꾸 설레었답니다. 이튿날, 김대감은 딸 금이의 단자를 정성스럽게 싸서 궁궐로 보냈어요. 단자에는 태어난 날을 비롯해 금이의 사주가 상세히 적혀 있었답니다. 13살에서 17살까지 모든 사대부 집안 교수들의 단자가 궁궐로 보내졌어요. 모두들 예비 왕비인 셈이었지요. 금이는 오늘부터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의범절을 익히는데 정성을 기울이거라. 네, 아버님. 단자를 궁궐로 보낸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궁으로부터 초간택에 참여하라는 전갈이 왔어요. 초간택은 바로 첫 번째 간택을 말하지요. 며칠 후, 금이아 씨는 노랑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곱게 입고 궁궐로 갔답니다. 같은 옷을 입은 30명의 처자들이 궁궐 앞에 모였지요. 처자들은 궁궐문 앞에 놓인 솥뚜껑을 밟고 궁궐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솥뚜껑을 밟는 이유는 궁궐 살림을 맡을 안주인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부엌 신에게 먼저 고하는 풍습이랍니다. 금이아 씨와 다른 처자들은 넓은 궁궐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걸어가자 넓은 방에 있는 커다란 전각이 나왔답니다. 방 안에는 긴 발이 드리워져 있고 그 너머에 임금님과 대비마마가 앉아 있었지요. 어서들 들게. 대비마마의 말이 떨어지자 30명의 처자들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임금님과 대비마마는 나란히 선 처자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답니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7명을 뽑았지요. 보름 후, 첫 간택에 든 7명의 처자를 놓고 두 번째 간택이 있었어요. 금이아 씨도 그 7명 가운데 하나였지요. 7명의 처자는 저마다 곱게 단장을 하고 궁궐 안에 마련된 간택장으로 들어갔답니다. 간택장 안은 화사한 꽃이 피어난 것 같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단아하고 기품 있는 금이아 씨의 모습이 단연 돋보였지요. 재간택이 끝나고 마지막 삼간택이 있는 날이 다가왔어요. 금이아 씨를 비롯한 세 명의 처자가 궁궐로부터 부름을 받았답니다. 삼간택이 있는 날 아침, 금이아 씨는 부모님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소녀 삼간택을 치르러 갑니다. 이제 삼간택에서 뽑히면 만 백성의 어머니가 되어 나라 살림을 보살펴야 하지요. 그러면 부모님을 자주 뵙기가 힘들게 된답니다. 그래, 어서 가보거라. 금이아 씨는 곱디고 온 한복에 예쁜 댕기를 드리고 궁궐로 향했어요. 부모님은 아쉬움을 감추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답니다. 삼간택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방 안에는 처자들의 아버지 이름이 수놓인 세 개의 방석이 놓여 있었어요. 두 처자는 자신의 방석을 찾아 그 위에 살포시 앉았답니다. 하지만 금이아 씨는 방석을 곁에 두고
바닥에 앉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데비마마가 물었지요. 어찌하여 방석 위에 앉지 않는고? 제가 어찌 제 아비의 이름을 깔고 앉을 수 있겠습니까? 금이아 씨의 대답에 다른 처자들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답니다. 데비마마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데비마마가 물었어요. 고개 가운데 가장 넘기 힘든 고개는 무엇이냐? 추풍령이옵니다. 대관령이옵니다. 첫 번째 처자와 두 번째 처자가 앞을 다투어 대답했어요. 이번엔 금이아 씨 차례였지요. 바로 보릿고개이옵니다. 금이아 씨가 대답하자 데비마마가 물었어요. 보릿고개라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른 봄에 곡식이 떨어지면 백성들은 보리가 익을 때까지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하지요. 이 고개야말로 가장 넘기 힘든 고개가 아닐까 하옵니다. 데비마마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데비마마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꽃 가운데 어느 꽃이 제일 이더냐? 크고 아름다운 모란이옵니다. 진흙을 뚫고 나온 연꽃이옵니다. 그러자 금이아 씨가 대답했어요. 목화입니다. 목화가 지고 나면 흰 솜이 남지요. 그 솜에서 자아낸 실이 백성들의 옷이 되지요. 그러므로 저는 목화가 으뜸이라 여겨지옵니다. 데비마마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금이아 씨가 새 왕비로 뽑혔습니다. 금이아 씨는 가례식 전까지 궁궐 안에 별궁에 머무르면서 왕실의 법도에 대해 배웠지요. 궁궐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무조건 마마라고 하셔야 합니다. 계시지 않는 곳에서 그분을 가리킬 때는 임금님은 주상전하, 상감마마, 대전마마라고 하시고 주상전하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은 대비마마, 자전마마, 우전마마라고 하셔야 하지요. 왕비마마께서는 중전마마, 곤전마마라 불리시고 임금님께서는 왕비마마를 내전이라 부르시옵니다. 금이아 씨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왕실의 법도에 대해 공부했답니다. 오늘은 인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실의 인사법에는 읍과 배가 있습니다. 읍은 허리를 공손히 구부리는 인사법이고 배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인사법이지요. 금이아 씨가 별궁에서 왕실의 법도를 배우는 사이 궁궐 안팎에서는 가례식 준비가 한창이었답니다. 금이아 씨의 집에는 혼례를 청하는 납채와 궁궐에서 보낸 예물이 도착했지요. 납채란 신랑 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혼인을 청하는 의례를 말한답니다. 드디어 모든 종친과 문무백관이 모인 가운데 성대한 가례식이 거행되었어요. 화려한 대례복을 입은 금이아 씨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과 새 왕비를 축복했지요. 새 왕비는 지혜롭고 후덕하게 나라 살림을 잘 보살폈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온 나라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요. 금이아 씨가 바로 영조 대왕의 왕비였던 정순 왕후랍니다.